막내 공주가 이름을 사갔다 그죠? 어디에서 받아 갖고 왔어요 이름? 아시는 분이. 어떤 아시는 분? 어디? 철학하시는 분. 철학하시는 분? 엄마가 직접 사왔습니까? 네. 이름을? 네. 이 집에요 신줄 내려요. 누가? 다요. 그게 뭐? 할머니 때 우리처럼 벽장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빌고 곡식 같은 거 세 곡씩 나오고 막 이러면 꽃도 따다가 화전도 붙여갖고 올려놓고 핵곡식도 갖다가 도토리 같은 거 뭐 밤 같은 거 요런 것도 주워다가 갖다 놓고 빌고 막 그랬거든요 할머니 댁에. 아시는 거 없어요? 네. 무당짓이라고는 못하겠는데 보통 할머니들 그렇잖아요. 엄마가 뭐 해가지고 올리놓고 기도를 항상 하시더라고. 네. 그거 절에 갔다가 네. 했는데. 근데 했는 거랑 안 했는 거랑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내 눈에 보인다. 근데 무당감량이라고는 못하겠시다. 우리처럼 방울을 흔들고 이러는 거는 아닌데. 근데 그 공출이 너무 높다. 그러니까 할머니 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. 그랬는데 여기 할머니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짙어요. 몫이. 그러면 이제 뭐 안 빌었던 사람 어디 있고 뭐 자손 위에 안 빌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여기에는 좀 색깔이 짙구나. 보통 여간 신줄은 아니다 그래. 그랬는데 문씨 지금 이 지금 첫째부터 셋째까지 셋째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 셋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셋째가 지금 몸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? 3년 30년 세월을 살면서 몸에 자국이 없어요. 자국을 대라 했으니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한 3년 상간 정도? 3년에서 5년 상간 정도는 아직도 신의 기운이 많이 짙구나. 그리고 이름 석자를 봤을 때 아이가 굉장히 그 뭐지? 꼭 피를 봐도 현찬을 정도의 그 직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잘 아시죠? 시집을 늦게 가야 되는 이유는 이혼을 할까봐 사주가 세가지고 늦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 직성이 조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자도 많이 이렇게 좀 만나보고 이성 간에 아니면 동성 간에 교류도 많이 하면서 철이 조금 들고 나야 이제 부모 귀한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늦게 가라고 하는 거지 사주팔자가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. 그랬으니까 이제 해를 넘기고 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철도 들고 이제 식은도 들잖아. 그러니까 이제 직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. 그랬으니까 이제 시집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있다가 세상 물정도 좀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우리 셋째 자손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 피를 봐야 되는 정도로 이 양당 간에 직성이 굉장히 갈리는 자손이에요.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거고 좋고 싫음이 굉장히 확실한 아이인데 이거를 표현을 해가지고 확실하다 이렇게 가늠해 볼 게 아니라 속에서 굉장히 삭아요. 삭다가 뻗치면 그러니까 뭐 꼭 뭐야 화산 폭발하는 것 같죠? 막 이렇게 안에 마그마가 막 이렇게 끓고 있다가 막 이렇게 터지면 이제 그게 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랬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조심했으면 좋겠고 지금 문씨 큰아이가 성주에 문서가 들었습니다. 이사를 해야지 돼요. 이사를 내년 수에는 이사를 좀 하십시다. 그리고 동지 지나기 전에 이 지금 중간의 자손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풍파가 있어라 했습니다. 이 지금 중간에 자손이. 그랬는데 이거는 누구 탓을 하겠냐. 엄마 탓을 해야지. 그래? 응? 그 엄마가 좀 이렇게 잘 저기를 했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사주팔자가 엄마랑 비슷하니 이렇게 가면서 자꾸 애 많은 자손이라 그런다. 이모를 보고 자꾸 답답하고 안쓰럽고 이 자손이 그렇기는 한데 자꾸 어딘가 모르게 안 그런 것 같고 막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. 그래놨으니까 자손들 간에 이런 골수가 있고 굉장히 이 홀로 지내야 되는 사주들이고 외로운 사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손들이 전부 다. 근데 그거는 신의 줄이 있어 그렇다. 누구 하나는 총대를 메야 됐을 때 엄마는 때려주고도 싫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
그런 줄로 인해 가지고 엄마가 빈다고 빈 것이 결국에는 대대만대 이제 내 자손들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 엄마가 무당이어서 내가 무당을 내린 것처럼 내 자손들도 어떻게 될지는 내가 죽고 나면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시원한 구석이 없이 아니면은 직성이 막 어? 갑자기 막 빨간 꽃이 피고 막 노란 꽃이 피고 근데 봄 가을로 더하여 아시겠지만은 보통 원래 이게 신의 기운이 있는 집안에는 자손들이 좀 그렇습니다.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그래도 가는 자손은 가고 조금 애를 먹이는 자손은 애를 먹이겠지만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. 근데 그거를 절에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절에 갖다 놓고 천도를 시켰던지 했으면 내 눈에 안 보일 모양이거든요. 근데 내가 그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모가 앉자마자 엄마가 앉자마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 틀린 경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랬으니까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일을 내자 뭐 구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. 조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이렇게 자손들을 좀 바라보시고 예?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관심이 굉장히 필요해요. 예? 어떻게. 엄마는 그리고 엄마도 수도분하게 생기셨지만은 끼가 있거든요. 기운이 있으신 분이에요. 예? 막 어디가 기운이 딸려갖고 막 어? 이러는 것도 그냥 괜시리 그러는 거지 사실 딱히 문제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신의 바람은 엄마한테 먼저 들었다. 요새 사는 거 좀 어떠세요? 그죠. 괜찮아요. 어떻게 괜찮아요? 뭐 하면서 지내세요? 평소에? 요즘 놈 집에 일가지. 응. 또? 그거밖에 안 해. 집에 가시면 뭐 해? 그저 힘이 없어서. 응. 그저 누가 있지. 그리고 기력이 또 있으셔도 나으심에도 일도 가시고 하면은 보통 저기 가고는 안 될 텐데. 왜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요? 그냥 직업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? 아직은 버는 게. 벌어야 돼서? 응. 아들한테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. 의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거니와 응.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? 응.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외로움들이 많은 자손들이라 가지고 엄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든 응? 뭐 어떻게 청소를 좀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부 다 이 완전히 줄들이 완전히 다들 안 맞아요. 이 지금 뭐 병인생, 기사생, 개유생, 신축세 어? 엄마만 나와 짜빠라쩌라고 그래도 한두 푼 벌어가지고 그래도 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금 자손들도 그래요. 어? 근데 높은 공에 밥을 먹어야 되는 자손들이 거기까지도 못하고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이 자손들 중에 지금 술을 굉장히 잘 먹는 자손도 있고 이 지금 집안에 그래요. 그랬으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신기에 좋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색이 형색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러려니 그냥 다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. 그러려니 다 그냥 그러고 사시고 엄마만 결혼은 네. 하는 애 없어요 그러면? 아니요. 해야? 안 해? 아직은요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결혼 네. 안 해? 전혀 없어요. 여기 완전 꽃밭이에요. 신의 꽃밭이라고. 근데 내가 염두에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디든지 징소리를 울린다거나 장구소리를 울리게 되면요. 여기에서 누구 하나 꽃이 핍니다. 그랬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. 만약에라도 이제 좀 솔깃해가지고 이렇다든지 아니면 좀 심란해가지고 갔는데 막 그렇더라.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라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? 그랬으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뭐 사시는 거는 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고 그럴 나이 연세도 아니시고 그랬으니까 일 갔다가 오셔가지고 집에 계시지 말고 좀 나가세요. 오늘 저녁에 이렇게 구찌변이 바르시고 좀 나가세요. 네? 나가셔가지고 맑은 공기도 쐬고 시원한 물도 잡수고 어? 막 덜컥덜컥 막 마시지 마시고 급히 먹는 물도 체한다 그랬습니다. 신줄이 아직은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엄마도 내년 수까지만 잘 넘어가십시다. 그러면은 우리 큰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서를 지게 돼서 이사를 간다 어쩐다 할 거고 우리 기사생도 그렇고 개우생도 기사생 지금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겠어요?
글쎄요, 그 남자로 인해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비가 있어라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. 안 헤어진다고? 네. 판란이 있어라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세요. 내년수 되고, 그러고 다 됐을 때, 올해 동지를 그러니까 잘 넘어갑시다. 잘. 하고 뭐, 어디, 뭐 가시는 데 있으면은 속옷이라도 갖다 놓고 막 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해운 잘 넘어가라고 하잖아요. 그죠? 보시도 하고 쉬지도 하고 아니면 저희 집에도 용왕제를 지내고 하니까 뭐 믿어오시면 옷 갖다 주시면 제가 조용히 그 바닷가 가가지고 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하시고 올해 해운을 잘 넘어가는 게 별표야. 고비가 굉장히 많아 시끄럽거든요, 아직도. 그랬으니까 그것만 좀 염두하세요. 궁금하신 거요? 그 아들 결혼 그거 말고는 뭐 이래 살면 되지. 뭐 별거 크게 바라는 거다 없어. 엄마들이 힘들어 보여. 자식들 때문에. 나도 벌써부터 근데 힘든데. 둘째가 항상 내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. 둘째 자손이 좀 많이 그러는 적이야. 근데 엄마 엄마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돼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지나가도록. 지나가는 것도 시간이 약인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랬으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전화하시고요. 네.